모아모아 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이번 주에 날씨가 갑자기 또 따뜻해져서 감기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주위에서는 출근도 하지 못하고 끙끙 앓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별히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낮과 밤의 온도차도 크지만 이번 주, 다음 주, 지난주, 주에 따라서 이렇게 온도차가 크게 날 때는 정말 감기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생강차 많이 드세요, 여러분.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오늘은 베스트 어카운팅 네. 조이스 굿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꾸 이제 베스트 어카운팅이 사실 이름이 좀 길잖아요.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네, 내가 네. 내렸잖아. 그냥 베스트로 부르겠습니다. 네. 네. 조이스는 베스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굉장히 바쁜 시즌에 시간 내서 네. 나오셨어요. 네. 택스 신고 뭐 난리가 나 있는 상태일 텐데 이제 사무실을 다 셋업 네. 스탑하시고 세워두시고 나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남아있는 사람 이제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맞아요. 아니, 특별히 요즘 이제 택스 신고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질문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해요? 저건 어떻게 그렇죠. 해요? 뭐 네. 그동안 생각도 안 하고 있던 네. 것들이 네.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요새는 진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받는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이제 본인들이 하려고 하신 분들이 꽤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뭐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내가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직접 네. 해보겠어요. 하다 보면 이제 퀘스천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랄까 좀 부탁하고 싶은 거 있어요. 네. 오피스에 전화하면 왜 얘기를 안 해요, 이름을?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찾아낼까봐. 절대 안 찾아내요, 여러분. 바빠서 찾아낼 시간도 없는데, 그건 어느 정도의, 뭐랄까, 좀, 에티켓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포메이션을 다 하니까. 네, 근데 저희도 네. 사실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네. 누군지도 모르고. 뭐 아무 그거는 좀 콜러 아이디 안 나와요 전화기에? 전화번호가 나오죠. 아 이름은 안 나오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좀 그거는 뭐 그렇게 우리가 뭐지 스토킹 할 거 아닙니까? 그거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아니 제 지금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둘루스의 미스터 김입니다. 네. 근데 이제 미스터 김이 너무 많아요. 네. 여튼 전화하시면 일단 네. 본인이 누구라는 걸 밝히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요. 방송국도 마찬가지예요. 뭐 안테나가 어떻게 돼서 안 나옵니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데 본인이 누군지 말씀을 안 하시면 네. 저희가 전화해서 아까 전화하신 분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맞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저희뿐이 아니라 어느 곳에 전화하시더라도 네. 먼저 이제 본인의 소개를 해주시면 네. 하는데 도움이 될까. 네. 요새 좀 많이 받는 거가 그 스탁마켓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늘 그렇죠 뭐. 늘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올라갈 때는 이제 전혀 괜찮지만 네. 내려가면 우리가 이제 그 페인을 느끼는 거예요. 어차피 찾을 거 아니면 뭐 괜찮은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이 해보시지 않은 분들은 이제 그게 굉장히 불안해질 수 있거든요. 야 진짜 뭐 일희일비 하는군요. 네. 아침에 좋았다 저녁에 내려갔다 이렇게. 그러다가 근데 작년에는 2018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지만 결론은 이제 러스가 좀 생겼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회사를 통해서 401k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네. 이제 뭐 그러신 분들이 이제 전화를 하셔서 하시는 말씀은 혹시 이번에 내가 보니까 뭐 10%가 떨어졌다. 아~ 내가 원래 있는 금액보다 네. 10%가 떨어졌는데 그러면 택스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떨어진 거에 대해서? 네. 그거를 이제 연락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올랐을 땐 안 내두고 싶고. 네. 올랐을 때 그냥 지나가는데 네네. 이제 러스가 생기니까 돈을 넣었는데 빠졌는데 나는 돈이 내려가 그런 상황이 네네네.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거는 택스 디덕션이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realize가 돼야 돼요. 뭘 사거나 팔거나 그러니까 내가 그걸 찾았을 때 그 value를 바탕으로 해서 tax가 발생하거나 loss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내가 지금 5만 불이 들어 있는 게 네. 4만 불이 된다 그렇죠. 하더라도 이거는 돈이 아니고 숫자일 뿐인 그렇죠. 거잖아요. 네. 나중에 내가 그 돈을 찾으면 순간 네. 그러니까 어제 우리 직원들이 밥을 먹으면서 뭐 집값이 오르네 내리네 소리가 나와서 네. 제가 깔고 앉아 있는 동안 아무 의미 없다 그랬어요. 맞아.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그 집을 팔 때 얼마인가가 그렇죠. 문제인데 네.
내 집이 오르면 내가 사고자 하는 새 집도 올라 있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현재 숫자로 남아 있는 거. 지금 이제 네. 401k 네. 특별히 네. 숫자로 남아 있는데 숫자적으로는 뭐 얼마가 빠졌든 그렇죠. 내가 현금화하는 시점까지는 택스하고 관계가 네. 관계가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401k 같은 걸 하시는 거는 우리가 롱텀으로 인베스트먼트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숏텀에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꾸 신경 써서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냥 두시면 돼요. 그리고 더 장점은 뭐냐면 401k는 보통 페이첵을 받을 때마다 넣으시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비쌀 때도 좀 사고 쌀 때도 사고 이러는 거예요. 또 그걸 좀 이렇게 플립 사이드로 보냐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가격이 내려갔다는 거는 내가 어떤 bargain price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러면 오버타임 보면은 그냥 괜찮은 가격에 사게 되는 거예요. 올라갈 때도 사고 내려갈 때도 사고 이렇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거는 이렇게 중간에는 굉장히 많은 그래프가 있을 수 있지만 처음 시작보다는 끝이 이렇게 네. 올라가 있기를 그걸 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 네. 그러니까. 네. 그럼 어차피 401k 얘기한 김에 네. 내가 이제 리타이어를 해서 401k를 찾을 때 네, 네. 어느 정도 택스 면제를 받을 수 있으려면 나이가 문제가 되나요? 금액이 문제가 되나요? 인컴이 문제가 되죠. 인컴이 문제가 돼요. 근데 65가 되면 네, 네. 또 브레이크를 주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나이도 문제가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인컴. 그때 내가 버는 돈. 네, 그렇죠. 보고해야 되는 돈.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401k를 리타이어 한 후에 찾으면 택스를 안 내는 거죠?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죠.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Roth 401k가 있고 그냥 트레디셔널. 네. 근데 보통은 다 트레디셔널 그렇죠, 하세요. 그렇죠. 그거는 찾을 때 택스를 내셔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찾는 순간에 현금화할 그렇죠. 때가 네. 이 돈이 얼마의 가치가 있느냐.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질문을 하신다는 거는 네. 이제 401k를 주는 회사가 꽤 많다는 얘기도 그렇죠. 되네요. 그건 좋은 소식이네요. 네,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그냥 계속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요. 회사에서 2%를 매칭해주던 1%를 매칭해주던 3%를 해주던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받는 입장에서는 프리머니 같은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꼭 하셨으면 좋겠고 하신 다음 그러면은 그냥 좀 꾸준하게 두시면 제일 좋을 것 기다려라. 같아요. 기다려라. 네.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질문은 어떤 그 다음에 이번에 여러 가지 사기 사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 저번에 갯돈 얘기 했잖아요. 갯돈 얘기도 하고. 네, 네. 저 최근에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어떤 분이 이제 어떤 에이전트를 통해서 생명보험을 샀는데 에이전트가 네. 첫 번째 달은 내준다고 그래서 뭘 사셔서 은행에서 계속 돈이 빠져나가는데 네. 그분은 팔러시 자체를 받지 않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어머 어머. 근데 이분이 한 명보다 더 많았어요.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팔러시를. 네. 그래서 저한테 이거를 스탑하려고 얘기를 하니까 회사가 너무 바빠서 스탑을 못 해준다 뭐 그런 비슷한 얘기가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제가 좀 섞어서 얘기를 했지만은, 그러니까 누가 대신 보험료를 내주는 거는 일리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뭐 형제 자매가 내줄 수는 있죠. 부모가 내줄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아니고. 그리고 이제 잘 모르시겠으면은 이제 그렇게 바빠서 캔슬 안 해주고 그런 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한테 전문가한테 물어보시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야, 바빠서 캔슬이 안 된다. 이건 정말 이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이런 게 한 예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와중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어떤 손님이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기를 이러고 저러고 해서 사기를 당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다 경찰에 보고도 하고 다 하고 했는데 네네. 그거를 택스 공제를 받을 수가 있냐. 어떠실 것 같아요? 사기당한 돈이 인컴으로 신고한 이미 인컴으로 신고한 거죠. 돈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다. 근데 이걸 비용으로 떨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은데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듣기에 너무 좋은 소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그게 사실이 아닐 수가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그거 할 수 있대더라 하고 얘기를 한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어떤 투자를 했고 개인적으로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게 안 돼요. 그리고 특히 2018년부터는 법이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캐주얼티 러스가 생겨도 집에 불이 나도 안 돼요, 이제는. 야. 그게 이제 페럴리 그러니까 연방 정부에서 디자스터로 그렇게 클레임을 하지 않는 이상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을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보험을 그러면?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예. 그러니까 보험이 보험료 내긴 저도 싫은데 사실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정말 필요할 때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기 당해서 뭐 경찰에 신고해서 이런 거가 사실은 도움이 안 되세요. 텍스 보고를 할 때 디덕스를 할 수 있는 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돈이 투자를 위한 것이었느냐? 비용으로 그렇죠. 처리되는 돈이냐 이 차인 것 같은데 그렇죠. 대부분은 투자나 개인적으로 아니면은, 하는 네네, 거죠. 세이빙을 하기 위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비용 처리는 불가능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아, 사기당한 분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ultimate goal일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무슨 이제 회사 얘기를 한다거나 하면 요새는 너무 구글 하시면 돼요. 네네. 들어가셔서 찾아보시면 이제 온갖 리뷰라든지 그런 게 다 뜨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큰 회사라고 해서 한다고 해서 그 회사가 큰 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찾아보시고 모르시면 또 전문가한테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 그 퀘스천도 몇 개나 받았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것 중에 물론 이제 뭐 갯돈 사기도 있고 또 뭐 그 외의 것도 있는데 누가 돈을 한 달치 내준대더라 이런 거 일리갈이라고 지금 얘기하셨어요. 네. 특히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는 파이낸셜 인더스트리 네, 그런 예. 뭐 생명보험이나 이런 예. 보험인데 예. 첫 달은 내가 내줄게.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네. 아니 물론 공짜로 주면 좋죠. 근데 내줄게가 아니라 줄게. 네. 그래서 내가 내. 이건 괜찮잖아요. 그럼, 아니 물론 일갈이지만 일갈이지만 예. 줄게 나를. 그래서 내가 받아서 줘. 뭐 선물처럼 뭐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은행으로 직접 넣어줄게. 이런데 현혹되지 말아라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당하는 분이 있어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뭐 누군지 밝힐 순 없지만 너무나 안타까워서 얘기하니까 여러분 공짜 너무 좋아하지 말고 저도 좋아요. 그렇죠, 우리가. 네, 굉장히 좋아하지만 네. 하지만 법이 허용하는 안에서 네.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면서 일단 전반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모아모아톡 오늘 베스트 CPA. 예. 최고의 CPA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조이스구 함께 하셨습니다. 네. 지금 우리 전반부에 얘기했던 게 4월 15일, 뭐 3월 15일 텍스 시즌에 맞춰서 네. 여러분들이 텍스 신고를 하면서 궁금해하는 게 가장 이제 많은 게 어떤 것이냐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 네. 그리고 또 다른 얘기는 또 뭐가 있을 거냐면 시간이 짧아서 빨리빨리. 네, 빨리빨리 네. 해보자. W2하고 1099을 받으시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퀘스천도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금 얘기 좀 다른 것 같다. 나는 이런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니까 실수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네. 아닌 것 같으면 네. 그거를 한 큰 회사들은 HR이 있을 테고 또 어카운팅 네. 오피스가 다 있을 거거든요. 거기다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은 페이스톱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페이스톱 예. YDT인가? YTD인가? 그렇게 해서 yearly 토럴이 딱 나오니까 예. 그거랑만 비교하면 되는 거 그렇게 아닌가요? 그렇게 해도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차이점이 있고 특히 1099의 차이점이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넘버가 틀린 것 같으면 계산해 보시고 얘기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럼 고쳐줘요. 제가 이 얘기하니까 정말 이것도 사기에 연관된 거지만요. 1099을 받기는 실제로 받은 돈 한 5,000불인데 한 15,000불짜리가 날라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따지러 갔더니 네. 1099을 발행한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 사람을. 예, 예. 그리고 15,000불을 한 걸 막 이제 이 사람이 이것저것 물어보고 다니다 보니까 회사에서 비용으로 떨기 위해서 그 자기가 일했던 작은 회사에서 그렇죠. 그거를 그렇게 발행을 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런 데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신고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작은 회사에서. 그렇죠. 그렇죠. 이걸 발행만 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벌어보지도 못한 돈을 자기가 벌은 게 돼서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말을 저한테 물어봤었거든요. 네네. 잘못했어. 근데 네. 코렉션을 안 해줘. 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코렉션을 안 해줘. 본인이 그럼 하시면 되죠.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제 그 회사에다가 네. 그냥 전화로만 하실 게 아니고 네. 편지를 쓰는 거가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내 돈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 커렉트해서 보내달라고. 네네네. 아니면은 그 파일링을 하실 때 그 커렉션이 필요했었다고 이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법이 없는 거는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1099이나 뭐 W2 받을 때 집으로 메일이 되니까 네네네. 주소를 꼭 하시라고 그랬는데 정말 안 하신 분이 정말 많아요. 아, 저도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그 1099 250개 정도가 나갔는데, 네. 아, 정말. 다 돌아오죠. 제발, 애드레스 업데이트 하셔야 돼요, 여러분. 본인 책임이에요. 지난번에 네, 얘기했잖아요. 네, 그거 네. 정말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그거 중요하고, 또 그런 네. 거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번에 건강보험 페널티 네, 아직도 네. 있어요. 2018년까지. 다 없어진 줄 아세요. 2018년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하시는데 이제 페널티 금액은 이제 아시는 대부분이 다 많이 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마 생각하셔야 되실 부분이 이제 텍스 크레딧을 받으신 분들이 네. 이제 레컨사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텍스 보고를 하면서. 그러니까 원래 이제 건강보험을 드실 때 내 어저스티드 그로스 인컴이 얼마일 겁니다 하고 줘서 거기에 를 베이시스로 해가지고서 이제 텍스 크레딧을 받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금액을 더 많이 버셨으면 이제 말하자면 소위 우리 표현으로 하면 토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토해내지 않아도 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시기 전에 만약에 금액을 더 많이 버셨으면은 상의를 하신 다음에 돈을 좀 떨어놓.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트레디셔널 IRL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렇게 치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 터보 XX로 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터보 뭐 XX나 그런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네. 좋은데 아 제가 이제 손님들을 도와주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은 하시는 분이 뭘 모르는지를 모르잖아요, 사실. 그렇지. 그게 가장 큰 딜레마인 거예요. 이제 거기서 물어보는 것만 대답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의미에서 플랜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게 되니까 클레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뭐 나는 이렇게 해서 잘 알아요 하면 잘 아시는 분은 그렇게 해도 되겠고 또 이제 아이디어도 있으시고 뭐 W2 하나로 예, 받으시는 예, 뭐 간단한 정도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예. 그 저는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솔직히 말하면 CPA들이 네. 개인 텍스 보고하는 거를 안 하고 싶어 할 정도로 네. 이제 뭐지 수임이 적다라는 예.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네네. 수임이 적다 적고 또 이제 굉장히 퀘스천은 많고 하니까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이스구가 그래도 지금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하시는 게 세금이 굉장히 절세가 되고 플래닝을 세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80불, 100불에 개인 세금을 해 주셨는데 그게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일하는 양에 비하면. 그렇죠. 그런데도 도와드리고 싶어 하는 거죠. 이 절세하는 부분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실제로 경험담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개인 텍스 정말 돈 안 되고. 그리고 퀘스천이나 이렇게 따지는 분들하고 일을 하는 게 왜 1대1로 일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실제로 조이스가 아니고 다른 분한테 들었어요. 다른 분한테 들었는데 그런데 조이스가 사실은 지금 도와주겠다고 해서 저는 약간은 속으로 놀랬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귀찮고 좀 짜증나는 경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세하고 플래닝하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 개인을 도와주고 싶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조이스고. 감사합니다. 네. 맞잖아요, 내 얘기가. 네, 근데 그 밸류가 정말 있어요. 네. 프로페셔널 서비스에 대한 밸류가. 그런데 이제 그거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 프라이스 택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밸류가 있는 거를 잘 우리가 사실 특히 이제 우리 한국 분들은 스킨케어 하러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거 하면 한 번에 할 때 무슨 패키지 하면 1000불, 1500불 하시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그거는 쉽게 하시는데 이런 프로페셔널 서비스에 대한 거는 굉장히 이제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실질적인 difference를 우리 life에서 만들 수 있는 거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거가 여러분 difference를 만들어요. 그 딱히 텍스 보고가 아니라도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는 걸 저를 비롯해서 그걸 좋아하지만 그게 major difference를 우리 인생에 별로 만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어디에 투자를 하나를 정하는데 이제 우리가 돈이 정해져 있으니까 prioritize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것을 이제 지금까지는 어떠한 면에 대해서 먼저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셨다면 이제 새해부터는 정말 이제 내가 시간과 이걸 투자 돈을 투자해야 되는 거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실질적인 difference를 만들거든요. 아니 진짜로 세이브 해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를 제가 지금 1년 가까이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맞아요. 방송을 하니까 알 수가 있죠. 그거는 정말 이 전문가만 할 수 있는 어떤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으시면 그만큼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커뮤니티가 잘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다 뭔가 이제 다 잘했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네, 네 그런 맞습니다. 생각, 그런 네.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 다른 한 가지 더 있어요. 갬블링. 네. 갬블링? 예, 갬블링에 대한 퀘스천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갬블링을 했는데 거기서 돈을 받았는데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좋은 고민이긴 한데 행복한 고민. 행복한 고민인데 사실은 그걸 받을 때까지 돈을 많이 쓰셨잖아요. 아 그러니까 1,000불 땄는데 잃은 돈은 5,000불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IRS 룰상은 이래요. 내가 그 카지노에 가서 이렇게 탔던지 아니면은 그 교회에서 래프를 했던지 아니면은 옆에 무슨 이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게 다 갬블한 거엔 어닝이에요. 네. 그러니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제 뭐 카지노 같은 데서 이렇게 슬롯 머신 하고 그런 건 예를 들어서 뭐 1,200불 이상이면은 거기서 직접 보고를 하잖아요. 아예. 그렇죠. 알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고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기가 25,000인가 얼마를 땄어요. 오, 많이 땄다셨네. 땄는데 본인 생각에는 25,000 이상이 들어간 거예요. 그게. 그동안 들어간 돈, 잃은 그러니까, 돈이. 네.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뭐 없어졌다 이거죠. 내가 땄지만 사실은 딴 게 아니고 나 그동안 돈 그러니까 그분은 택스를 안 내도 보고를 안 해도 된다고 그냥 생각을 하신 거예요. 보고를 안 하신 거죠. 근데 해야 돼요 여러분. 내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해서 다 와시 됐다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그 리시스 같은 거 보관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땄을 때 익스펜스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필요해요, 여러분. 이거는요. 내가 가서 25,000불을 땄는데 마일리지를 계산을 해는 거야. 안 돼. 안 돼. 그거는 엔터테인먼트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래도 돈을 벌었잖아요. 거기 가서 그러니까 그거가 적용되는 거는 네. 프로페셔널 갬블러. 아, 직업인 사람들. 네. 지금 얘기는 여러분, 어쨌든 1,000불이든 2,000불이든 가서 수입이 발생했으니까 내가 네. 거기 5시간 운전해서 가고 네. 5시간 운전해서 온 거에 대한 마일리지를 청구할 수 있지 않느냐 했더니 절대 안 되지만 직업이 갬블러이신 분들은 된다고 가능해요. 합니다. 그거 가능해요. 근데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겠어요. 내가 잃은 돈이 5,000불이고 딴 네. 돈이 1,000불이면 사실은 4,000불의 로스가 난 거지. 맞아요. 절대로 1,000불을 번 게 아니다. 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근데 여러분 내가 잃은 5,000불에 대한 택스를 그 카지노에서 인컴으로 해서 이미 택스 냈어요. 그건 카지노에선 인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미 처리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잃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갬블링은 그냥 펀으로 조금 하시는 건 좋겠지만 네. 이제 자주 가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그런 그 위닝이 발생하면 네. 이제 떨어버리고 싶으시진데 네, 네. 그렇게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Realistically는 왜냐면 아무 기록이 없으시니까. 네. 그 실제로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은 네. 좀 당황스러우실 것도 같아요. 맨 처음에는 당황스러웠는데 정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기본은 그래요. 기본은 벌었으면. 네. 해야 되고 그러니까 떨어버릴 수 있는 방법은 프루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갬블한 거에 대한 위닝은 그 버든이 다 택스페이어한테 있어요. 프루브해야 되는 거가 한 100만 불쯤 되면 모르겠는데 그냥 그럼 택스 내고 말자. 그러니까. 네. 네. 내가 잃은 돈보다 적게 땄는데 왜 달라고 하냐. 그렇죠. 이거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생각상으로는 다 계산이 되셨어요. 택스페이어들은. 그래서 뭐 보고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그렇지가 않은 근데 거죠. 만약에 내가 실제로 보고를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되죠? 날라오죠. 오죠. 왜냐면은 그 카지노에서 내가 벌었다고 신고했으니까. 네, 카지노에서는 이제 W2G라는 걸 발행을 해요. 어~ 그래서 이제 손님도 받으셨을 텐데 네. 그것도 못 받으셨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 여튼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 어~ 연락이 오죠. 어, 뭐 주소를 잘못 써서 못 받았다고 하는 건 아무 의미 없다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네. 그러니까 주소를 네. 꼭 업데이트 하셔야 돼요, 여러분. 네. 네. 자, 이제 2월 달이 돼서 우리가 텍스 신고가 사실 이미 네. W2만 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끝내셨어요. 리턴 네. 받을 네. 게 많으신 분들일수록 네. 빨리 끝내니까. 맞아요. 그리고 3월, 4월이 될수록 촉박해지거든요. 네. 지금 이제 오늘 시간에서는 우리가 어떤 질문이 많았느냐에 네. 대해서 좀 재미있는 네. 부분을 얘기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시리어스하게 네네. 어떤 부분을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네. 오늘 말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네. 이제 뭐 child tax credit이나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네. 그땐 피부로 와닿지 않은 거죠. 아직 신고를 안 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다음번 시간에는 네. 다시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피부로 직접 닦고 네. 또 그 터보 액세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도 또 너무나 도움되는 이야기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조이 쓰고 나오시면 제가 굉장히 진행이 편해요, 여러분. 여러분도 눈치채셨을 거예요. 왜냐면 질문에 대한 답도 금방금방 나오고 제가 즉흥적으로 하는 질문도 네. 답을 바로 받고 본인이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오시고 일단 여기 든 게 많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편하게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은 도움 받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조이수구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좋은 시간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